뭐 하나에 빠지면 계속 하는 스타일. 별로 의도한 건 아닌데 늘 그리다 보면 항상 이렇게 빈틈이 없어지고 그래요. 저는 취미로 건물 그림을 그리고 있는 박주호라고 합니다. 주로 건물 세밀화를 위주로 그리고 있고요. 보통 여행 가서 사진을 찍었다가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서 그리고 있어요. 이 그림은 인도 우다이푸르 시티필리스 사진이고 3, 4년 전쯤에 인도에 여행 갔을 때 사진을 찍었던 거를 보고 그렸어요. 보시면 하나를 덜 그렸어요. 여기 기둥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빠뜨렸어요, 제가. 예전에 제가 독립출판물을 만들려고 했을 때 일러스트를 좀 자급자족하려고 뭔가 좀 그림 그리는 거 혼자 연습했었는데 그게 좀 재밌어가지고 계속 그리게 되었어요. 제 성격이랑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빈칸이 있으면 그걸 좀 채우려는 그런 강박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여긴 프랑스 랭스 성당인데 인스타그램으로 사진 검색하다가 이 건물을 그려보면 되게 재밌겠다 싶어서 그리기 시작해서 1년 조금 더 넘어서 완성한 것 같아요. 한번 그릴 때마다 조금씩 그리고 한 번에 여러 장을 그리다 보니까 완성까지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작업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주로 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되게 복잡한 문양이 되게 막 잔뜩 들어가는 건물을 본다거나 연필로 먼저 간단하게 스케치를 하고 펜으로 선을 따고 그런 식으로. 재료는 다 흔한 거예요. 연필도 그냥 일반 연필 4B 연필, 2B 연필 쓰고 펜 같은 경우는 그냥 굵기 위주로 그냥 얇은 펜 주로 0.03mm나 0.05mm 많이 쓰고 0.03이면 그냥 이론상으로는 1mm 안에 선을 3개 그릴 수 있는 정도? 여기는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도이스텝이라는 사원 입구예요. 어렵다, 이런 거 있나요? 이런 문양이랑 그 태국어요. 이것도 태국에 있는 사원이 이 그림도 사진을 찍어놨다가 보고서 그리고 있어요. 확대를 하면 다 보여가지고 그걸 다 그리시나요? 일단 최대한 그릴 수 있는 만큼은 그려보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이 뭐 굳이 왜 저런까지 그리나 싶은 거를 저는 계속 그리게 되더라고요. 여기도 치앙마이 태국 풍경 나뭇잎이 너무 그리기 어렵더라고요. 이 완성된 작품? 아니요, 아직 미완이에요. 그럼 어떤 이미지에 매력을 느끼시는가요? 오밀조밀함? 인도나 막 태국처럼 건물에 문양이 막 잔뜩 들어가 있다거나 그런 거 한옥처럼 막 단청 같은 게 되게 복잡하게 들어가 있거나 그런 이미지에 끌리는 편이에요. 우리나라 궁 같은 경우는 일자 지붕이 아니라 막 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구도 잡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단청이랑 기와 문양도 복잡하고 그리기 어려우면서도 되게 그리는 재미가 있어요. 하고 싶은 작업 있으세요? 뭔가 좀 다양한 재료를 써보고 싶긴 해요. 수채화라던가 색연필이라던가 그림 그린 걸 모아서 컬러링북을 만든다거나 컬러링북을 만든다고 해도 누가 색칠할 사람은 없겠지만 가끔 막 제 그림 다시 들여다보면은 시선을 붙잡아둔다고 해야 되나? 질리진 않는 것 같아요, 계속 봐도.